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글로벌 탑 조회입니다. 예, 2023년 중진기고 정부 동보한 애터미의 이모저모 영상으로 보니까 아, 정말 올한 해도 열일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여러 사업자분들도 아, 2023년을 보내시면서 아, 정말 쓰담쓰담 나 잘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아쉬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 우리 또 단장님의 리더 스피치를 통해서 한해 정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미팅은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예, 사원 열어주시고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사원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글로벌 탑 조회에 수고해 주실 한해 동안 정말 많은 봉사해 주셨는데요. 통역해 주실 우리 사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우리 한국명 이정.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얼 팀장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예,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이분들이 계셨길래 저희 글로벌 탑 조회가 무난하게 순항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업자 스피치 한분 모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새해 바뀌는 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노정구 단장님의 리더 스피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치 하실 분 중국 샤먼 센터의 첸 헤이링 셰일즈 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첸 셰이링 셰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童慧玲老师，能听到我说话吗？네, 고정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첸 셰이링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린다고 童慧합니다. 玲老师现在可以讲了。是我开始讲了吗？刚才，哦，陈慧琳老师，您在这个语言选择韩国语是吗？你个韩国的人。您应该选择韩国语前两翻天译。那个韩国的这样子的我。翻译翻译。哎，妹妹，陈慧琳老师，您那个手机里这个翻译，打开翻译以后选择韩国语。好的。大家好，我是来自爱梦顶峰厦门顶峰服务中心的营销经理，我叫陈慧琳。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혜림 셀즈 마스터입니다. 之前是经营一家幼儿园，已经有21年了，然后今年呢停掉幼儿园，专职来经营爱多美事业。애터미 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21년 정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전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在经营的这1年多来呢，我们也存在着很多的困惑。然后在今年的12月16号，编人成资深营销总监以及徐顺礼营销总监来到
厦门顶峰服务中心进行事业指导。然后呢，他从消费者管理这一块呢进行了指导，让我们制作100个人的消费清单，在3个月内完成，제 并얘기가 做지금 안 好。나가는 거예요? 아, 네. 아, 对不起，陈慧丽老师，我刚刚没听懂。啊，能再讲一次吗？就是在今年经营的这一年来呢，我们存在着很多的困惑。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난에 봉착을 했었어요. 네, 可以了. 然后今年12月16日，边南城资深营销总监以及徐顺礼营销总监来到厦门顶峰服务中心进行事业指导。이번 12월 16일, 한국에서 단장님과 서순례 본부장님께서, 변인성 단장님과 서순례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他从消费者管理这一块呢，对我们进行指导，让我们制作100个人的消费清单，然后呢，在3个月内完成清单，并做好每个消费者的详细消费记录。소비자 관리 리스트를 만들도록 해주셨고,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3개월 안에 이분들을 뒤에 후속 관리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他指导我们呢，从这100个消费者中进行一个后续跟踪服务，然后呢，从这些消费者中找出爱用者，并找出事业者。이 100명의 소비자를 통해서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밑에서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내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同时呢，我们。从这些事业者中呢，就是找出经销商，那也要管理好这些经销商的天天的这个爱分收入。그리고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그 사업자들을 경소상으로 만들고 경소상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只有做好这些事业者的管理，那这样子我们才能更好的发展团队。이 경소상을 통한 관리를, 후속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팀을 더 이제 앞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通过边南城资深营销总监以及徐顺礼营销总监的详细指导。让我们厦门顶峰服务中心的所有经销商们有了更明确的方向与目标。이번에 두 분의 방문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의 모든 경소상들은 그 사업의 방향과 어떤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在2024年，我们所有经销商们将通过努力加快脚步，争取在2024年每个经销商。都能晋升2个职级。저희는 이번 이 방문을 통해서 경소상들이 결의결단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모두 두 직급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려고요. 相信在不久的将来，我们一定会在顶峰相见。加油，加油，加油！我的分享就到这里，谢谢。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혜린 사장님의 단장님과 본부장님이 중국 방문하셔서 큰 도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 사업에 많은 발전, 두 직급씩 성장하는 계기 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새해 다음 주부터요, 바뀌게 되는 전체 센터 시스템과 스케줄을 분당 시스템 위주로 해서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요. 전체 국장방이랑 그 방마다 올려드렸거든요. 새롭게 바뀌는 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큰 틀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사업자의 마인드 1이 뭔가요? 예, 출근하자잖아요. 그래서 센터 출근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해 첫 들어서 출근 챌린지를 하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다 나올 수 있는 날들을 만들자 해서 출근 명부에 사인을 하는 것들을 분당센터는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예, 그 센터 출근을 하는 예, 그러한 것들을 표시를 하고 마지막 날에 예, 센터 출근한 개근자들한테 예, 시상, 상품은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 상장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정해서 출근 챌린지를 이벤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분당센터는 월요일날 각각의 주제로 한 주 한 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자와 강의자가 준비를 해온 날이랑 준비해오지 않는 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강의하시는 총장님들께도 미리 준비하셔갖고 그날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자도 그날 툴이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모두가 뭔가 한 주를 힘차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자,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주는 예를 들어 건강의 힘이다 그러면은 율동, 예. 그 체조나 이런 영상을 저번에 한번 같이 해봤더니 굉장히 에너지가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조 영상 준비하고 제품의 그 저희의 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서 제품과 연결된 스피치를 미리 스피치자들을 지정하는 것도 사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 방에 들어와서 사회자 그 주에 사회자로 진행하신 분들은 이 월요 아침 조회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뭐 생각의 힘 이렇게 이뤄지면 목표 설정에 대한 거 지금 그 첫째 주가 원래 생각의 힘인데 그게 조금 1월 1일이 센터 휴일이라서 그거는 안 나온 것 같네요. 만약에 항상 첫 주는 목표 설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으로 해서 그 회차에 목표를 다 같이 적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같이 목표 설정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인생 시나리오. 예, 이날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예, 센터 모두가 인생 시나리오를 같이 적자. 이래서 인생 시나리오 종이를 같이 다 모두 챙겨오고 그날 다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 사회자 주관하시는 분들이 예, 다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준비물로 챙겨올 것을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의 힘 예, 독서에서는 이날 강의하시는 총장님, 본부장님들이 독서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들 미리 준비해 오셔서 꼭 좋은 책을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힘이 되는 좋은 문구나 그러한 격언들을 찾아와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월요일 날은 한 주를 일으키는 모든 그 센터의 사업자들한테 힘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로 모두 사회자와 강의자가 다 같이 준비해서 하는 그러한 월요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이날 협의된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화요일은 사실 센터 출근자가 없어서 그 제품 강의가 그 화요일 2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센터 출근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강의를 오전 10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좀 명분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월달 강의자를 보시게 되면 뭐 피부관리실 원장님부터 해서 홍진용 본부장님도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건강학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1월에 좀 새롭게 진행하는 그러한 제품에 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도 출근을 하셔서 센터 출근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에 모두 다 동참하시고 제품에 대한 세세한 것들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그
원데이에 소속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강의자들은 이왕이면 그달에 소속을 진행하는 그 제품에 부합해서 좀더 프로모션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강의자들은 그 달에 회사가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준하한 제품과 연결을 해서 제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분당 탑의 자랑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수요 글로벌 탑 조회를 조금 변화를 줘보자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탑센터 산하로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데 어느 센터마다의 그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센터장 위주로 발표를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통합조회를 보시면 항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주관자는 각 총장님 산하로 이루어지고요. 그 주관자 총장님 산하의 센터로 지정을 하셔서 로테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당장 이제 3일은 분당 노정구 단장님이 이제 주관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분당 탑 센터에 가장 백만갑을 잘하고 모범이 되시는 사업자분이 백만갑 스피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달에 승급하시는 분 대표 사업자를 스피치 시키시고, 그리고 기타 센터에서 우리 센터는 정말 이래서 타 센터에 비교해서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는 거를 센터장 위주로 구성을 하셔갖고 그 저희 월요일 조회 때마다 듣는 슬기로운 센터 생활이 정말 슬기로운 탑 센터들이 전국 각지, 글로벌 각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공유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글로벌 그 사업이 돼야 될 때, 정말 저 센터장님이 우리 샤먼 센터장님이구나, 저 대련 센터장님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그 구성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글로벌 탑 조회는 그 센터 위주로 스피치와 사회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희 다 같이 이제 원데이 참여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지금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사실 금요일 저녁에 부업자들 대상으로 모두 그 책자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참여자가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리를 한게그 고세일즈 말고 그전 시간에 뭔가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을 30분 정도라도 같이 배우고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글로벌 고세일즈 마스터 센터 직강 시간 전에 데일리 앱. 그 많은 MZ세대들이 데일리 앱,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데일리 앱을 써보고 사회에 큰 사업에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참그 아날로그 세대라 이 앱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90%인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0%뿐이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게 진작 나왔으면 얼마나 그 사업에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그 데일리 앱을 각자 이제 저희가 혼자 아무리 모바일로 이제 웹에서 가르쳐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나오셔갖고 직접 데일리에 파는 법을 좀 배우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30분이 끝나면 바로 고세일즈 마스터, 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2일인가요? 6일까지 회사에서도 새해 일기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영상으로 그 회사에서 하는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보시고 센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신규자와 더불어서 굉장한 성공의 8단계의 완벽한 시스템 학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부장, 총장님들이시 강의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교재에 충실하게 또 높은 그 강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시간들을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일산과 그 서울 부업과가 거의 한 달에 두번 내지 세 번, 6월까지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거의 매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업자들은 토요일 날그 시스템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일요일 날은 지금 이제 저희 센터의 이제 메인이라고 할수 있으면 일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날그 첫째 주, 예, 요번에는 탑 연합 원데이에서 1월 7일 날, 장일환 총장님, 백성옥 총장님이 이제 와이애텀이랑 성공의 길을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탑 연합 원데이 날은, 분당에 내노라 하는 우리 강사님들이, 부업가 시스템처럼, 그러한 형식대로 신규분들을 센터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진과 또 신규분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때에 포커스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도 탑 부업가 세미나로 그렇게 채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이제 이 마지막 주가 지금 사실은 고 세일즈 마스터 과정, 뭐 판매사, 오토 판매사 과정 이렇게 이름이 자꾸 변경되기는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이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 저희가 판매사 도전 과정은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결단이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날 한마디로 판매사 도전에 대한 그 결의를 하게 하는 날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기존의 그 일요일 세미나와 별다르게 진행되는 특이점이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요번에 요그 판매사 도전 과정을 조금 강화시키자. 요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4주째에는 판매사 양성 결단. 네임이 좀 기네요. 그 과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판매사 도전 과정에 대한 그 목적과 그다음에 중요성, 그다음에 비전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그 길을 가신 총장님들의 또한 본부장님들의 그러한 사례들을 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강의하시는 우리 강의자분들이 굉장히 좀 준비를 우리 한 달에 결단을 내리는 마지막 주에 중요한 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매사에 대한 실무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그 판매사 양성 결단 과정을 하시는 강의자분들은 미리 그 1부와 2부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미리 조금 서로 상의를 해서 정말 그 주에 그 결단의 강의가 최고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사전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주에 사회자와 강의자가 준비 있는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강의와 내용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강의를 맡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주관하시는 사회자가 단지 그 어떤 멘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한주 미리 스피치자들을 정하고 정말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그 시간을 사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채울까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합심이 돼서 준비가 된다면 굉장히 알차게 일주일 센터 출근하고 싶을 정도로 그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제 진행하면서요. 또 부족하거나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2024년 탑 시스템도 변경,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탑 시스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 분당, 우리 탑센터의 수장이시고, 위풍당당, 우리 글로벌 리더이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 모시고 연말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정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everyone. 아빠 까발. 샌드 채널.
타미르 샘베 차라봉골. 투타 사디캅. 안녕하세요. 또 어디에 있지? 그동안 1년 동안 잘들 계셨어요? 1년 동안 고생도 많으셨죠? 그래요. 어느덧 그렇죠? 2023년도도 마지막 글로벌 통합 조회 시간이네요. 너무 아쉽고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1년 동안 어때요? 좋은 성과, 여러분들이 오늘 성과 많이 내셨나요? 많이 아쉬움이 많이 있죠?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해보다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훨씬 앞서 나간 분도 평균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평균 이상을 하신 분도 있고 평균 이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부족했는지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2024년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분당탑 도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온주혁신탑 그 다음에 일산 마두 탑도 센터에서 가족들이 함께 들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경인 글로벌 탑, 예, 반갑습니다. 동대문 탑, 예, 센터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듣고 계시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은 유튜브까지 해서 여기 보면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먼저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캐나다에 토론토에 뉴에이지 센터가 새로 오픈했거든요. 우리 박영미 국장님 센터 자랑 좀 하실래요? 박영미 국장님? 센터 자랑 좀 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박인 국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박인 국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캐나다, 예, 깃발, 예, 캐나다 국기가 되어 있죠? 손 한번 더 주세요, 박인 국장님. 손들기. 아, 네, 향내려 손들기. 오픈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들리시죠? 제 목소리 오케이.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터 국장입니다. 예, 저희 스폰서님은 김용숙 국장님, 고미연 본부장님, 이제 노종구 단장님이신데요. 저희 센터를 새로 이제 오픈을 하였습니다. 저 센터 네임은 토론토 뉴 에이지 센터인데요. 제가 탑 센터를 하고 싶었는데, 탑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는. 왜냐면, 김영숙 장께서 토론토 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쓸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 에이지 센터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하였는데, 뉴 에이지 센터 미닝은, 새로운 것이 몰려온다.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된다. 이제부터는 뉴 에이지, 뉴 에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저희가 오픈식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는데 잠깐 이제 PPT 좀 공유해도 되겠지요? 네. PPT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빕시. 네. 이제 오픈식한 내용. 영상 짧지만 잠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식을 하였고요. 저희가 저희 센터 내부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뉴 컨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제 산하에 캐나다 전역에 50개의 센터를 2029년까지 만들도록 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가 정말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애터미는 어디에서나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센터 이전한다고 공지를 소비자님들께 일일이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200명 정도 보낸 줄 알았더니 제가 일일이 세어보니까 700명 넘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신없이 그냥 저는 앞을 보고 왔더니 700명 넘게나 온 오프라인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 중에서도 가입하지 않은 비멤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왜 저의 고객이 계속 되어주고 있었을까요? 바로 애터미의 파워풀한 제품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 있게 우리 팀은 지금 헤쳐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 이제 뉴 에이지 센터에서 우크라이나 팀, 그리고 미얀마 팀, 필리핀 팀 이렇게 각자 내셔널리티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글로벌 탑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정상에게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뉴 에이지 센터, 예, 축하드립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국내, 법인 사정상 같은 명칭은 동일한 명칭을 쓸수 없어서 뉴 에이지 탑 센터를 쓰려다가, 규정상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뉴 에이지 센터에, 등번한 성장을 바라며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이스도 오픈을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애터미는 날로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변경되는 센터 생활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박영미, 캐나다, 우리 샤론도지 마스터께서 센터님께 설명이 딱 보이셨어요. 간단합니다. 심플 예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자기 센터 소개하기. 본인들의 센터 소개하기. 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밌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센터만의 특장점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다음 주는, 분당, 탑센터에서,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센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분당에서 하고, 제 생각은 그거예요. 해외 센터. 이렇게, 국내 센터도 많이 알지만은, 해외에 태국에 우리 투타 본부장님의 센터, 그 다음에 짜뚜렁 우리 본부장님의 센터, 그 다음에 몽골에 우리 타미르 국장님의 센터, 그 다음에 또뭐 차가나 국장님의 센터. 그러니까 자기 센터, 뉴질랜드의 센터 자랑, 그죠? 인도네시아의 센터 자랑. 이런 식으로 해외 위주로 좀 당분간 했으면 좋겠다. 즉,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두 번을, 한 주에 두개 센터를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국내, 하나는 해외.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분당 탑 센터가 한번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또 해외 센터로, 우리, 제가 다음 주에 어디가 있죠?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여러분을 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탐탑센터 지금 듣고 계시죠? 바탐탑센터에서 우리 센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센터를 이렇게 센터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예를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제가 3일날은 분당 타보고 바탕 타보고 그 다음에 10일날도 이제 분당 제가 또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항상은 총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날인데 우리 한 총장님인 센터 사전에 한 총장님이 준비해서 한 총장님 산하의 센터 소개하고 그때는 우리 저 태국의 우리 투타 본부장님의 센터를 1월 11일 날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주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공지할 테니까 두 개 센터를 왜 그러냐면 각자 이 센터를 소개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원이잖아요. 글로벌 온 마케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센터를 전 세계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태국에 타일랜드에 파트너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몽골에서 태국에 파트너가 생겼어. 캐나다에서 태국에 파트너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태국에 있는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육성할 거예요?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가까운 짜트롱 스타마스터의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의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안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에 뭐 족자카르타에 파트너가 생겼어. 족자카르타. 자카르타하고 족자는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다 비행기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족자카르타 파트너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면 소개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족자카르타는 우리 이미 이다 사장님의 센터가 있어요. 족자카르타 탑센터가. 그럼 거기다 파트너를 소속시켜서 거기에서 나이는 여러분 나이로 걔보다 여러분 나이는 후원하고 교육은 거기에서 시킨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 교육은 줌으로 할 수 있지만은 오프라인 교육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센터를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탑 연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도 들어가잖아요. 중국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쉽게 해서 한 30개 있다. 3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오케이.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잘 들리나요? 예. 네. 중국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센터가 나오며, 얼마나 많은 파트너가 나올까요? 그렇죠? 어디서 태국에서도 중국의 파트너가 안 나올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파트너가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 중국에서도 몽골의 파트너가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룹으로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명으로 출발합니다. 어디든지 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을 보고 소개받아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호텔방에 불러서 커피숍에 불러서 에터미를 막 설명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갈 곳은 많은데. 근데 이미 그곳에 우리 탑센터가 있어요. 탑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센터장님하고 인사하고, 아이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자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분 옷 스피치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오, 탑 조회 때 우리 같이 많이 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하고 반가워요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여기 생겼는데 앞으로 이 센터 소속으로 하고 센터장님 잘 좀 가르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업이 좀 쉬워지겠잖아요. 거기에서 놓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두 번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스폰서도 가고 여러분의 파트너도 가고 가면서 그죠? 역할 분담합니다. 역할 분담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거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조직이 커졌어요.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시면 돼. 근데 처음부터 사람 몇 명 얻는데 사무실 차리고 센터 차린다고 해가지고 비용은 비용들하고 적자는 적자들을 보고 그렇게 한 것보다 그죠? 기존에 있는 센터도 그 센터 소속으로 하니까 교육수당에 도움이 돼. 이게 센터 유지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서로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어요. 이게 탑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글로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언제부터 했냐면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야기. 그게 우리가 계속 시행해 왔었죠. 어디서요? 태국에서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했었잖아요. 태국에서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그죠? 레지던스 남녀 숙소 여자 숙소. 인도네시아에서 레지던스 남녀 숙소 여자 숙소 구분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 센터를 직접 운영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아마 다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비행기 티켓만 해 가면은 그죠? 인도네시아 가면 우리 집이 있어. 집이 우리 집이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거기 가서 어때요? 우선 편안하잖아.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바로 센터가 있으니까 신규들 모시고 와서 거기서 사업 설명 듣게 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가나 내가 이거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우리 이다 사장님. 지금 현재 오토팀장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오토팀장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태국에 있는 우리 투타 본부장님이 소개하셨어. 우리 이다 사장님을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투타 본부장님은 태국에 계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반절 안에 숙소도 있고 센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자카르타 이다 사장님이 어때요? 우리 숙소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다 사장님이 안 와도 돼. 제가 더 많이 갔을까? 이다 사장님이 인도네시아를 많이 갔을까? 제가 훨씬 많이 갔지. 무슨 말이 가세요? 그러면 태국 우리 투타 본부장님은 태국에서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주 이제 소통을 하고 하지만 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방문하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한 치고는 굉장히 이다 우리 그죠? 이다 사장님이 조직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은 탑연합 시스템이 원동력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센터 자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각자 나인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 출혈이 많이 심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으면은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 좋은 도시에서 탑연합으로 하나가 됐으면은 훨씬 효율적이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은 되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연합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센터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센터가 생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센터, 그 센터를 허가 내기도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센터에 우리 탑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에. 그럼 그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은 30개 국가라고 했어요, 30개 국가.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30개 지역에 30개 지역에 센터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산하에 센터 하나씩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1년에 한 번씩 못 가. 그러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예, 절반은 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1년이 50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중국, 그러면 한 센터 30개인데, 1년 내내 여러분은 중국 다니는데, 각 센터보다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추가다 오는데, 중국에서 하는데, 센터 한 번밖에 못 간다니까? 그 센터 한 번밖에 안 온다니까? 못 왔다니까, 스폰서가? 그런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연태 지역에 연태 탑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항저우 지역에, 그죠? 강저우 지역에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태 탑센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연태 탑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여러분은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든 여러분의 파트너를 연태탑센터로 회원가입시키고, 그죠? 연태탑센터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 탑연합 시스템을 다.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어디 단테야? 누굽니다. 라고 명함을 딱 주고 인사하고, 우리 파트너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파트너님은 어때요? 여러분들하고는 소통은 온라인이나 줌에서 이렇게 하고, 사업은 오프라인은 어디서 진행한다?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센터장님 뭐 자꾸 또 소통을 해야 돼.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들이나 5명의 조직, 아니면 10명의 조직이 리더들이 센터로 있다고 해요. 여러 조직이 한꺼번에 같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다른 리더가 나 한 번 갈 때 각자 한 번씩 갔기 때문에 10번 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1년에 내가 중국에서 살아도 1년에 매주 중국을 다녀. 각 센터별로 다녀.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나는 비록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지만은 연합에서 본부장님 조직이 어때요? 연합에서 함께 같이 그 센터를 운영한다면 만약에 10명의 본부장님들이 그 센터가 조직이 같이 있다면은 각 본부장님 한 번씩만 가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한 번밖에 안 가는데 10번간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전 세계에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뉴질랜드도 여러분들 파트너 생깁니다. 뉴질랜드에 지금 오클랜드와 헤링턴에 지금 센터가 생겼죠? 뉴질랜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센터에 있는 그 센터에 소속시켜서 교육받고 사업은 여러분하고 진행하고 교육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고 오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사무실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다행히도 자기 건물이 있고 사무실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사랑방에서 차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국의 스폰서들 지원해줘야 되면은 그죠? 여러가 그런다. 그 사무실 차려주는 괜찮아요. 사무실이 잘 운영됐을 때 흘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그 센터까지 누지는데까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늘 그곳에 센터가 있어. 늘 그곳에. 모든 시스템, 본사 시스템 똑같이 돌아가고 다음 연화 시스템 똑같이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몽골에서도 뉴질랜드에 나온다니까요. 몽골에서도 캐나다에 나와요. 몽골에서도 태국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보고 하셔라. 우란의 개구리처럼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셔라.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조직이 전 세계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한국보다는 어때요? 한국에 100조를 한다면 한국에서 10% 나머지 해외에서 90%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직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한국이 시작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큰 매출은 해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은 하지만. 근데 이걸 등한시하고 감싸고 그죠? 무산 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잡은 소견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은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열어라.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가는 게 잘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어떻게 했나? 올바른 선택. 리더가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달에는 다음 달부터 그렇게 센터 소개, 센터 자랑 하는 거야, 한번 센터 자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뭐죠? 철저하게 하든지,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우리 타미르 본부, 타미르 국장님, 몽골말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통역이 되나요? 네네네, 비슷하게 됩니다. 통역이 돼요? 네네네, 네, 됩니다. 우리 특사 본부장님, 태국말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통역이 돼요? 조금 이해 못합니다. 조금 이해 못합니다. 50%만. 네, 입니다. 그래요.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자성어가 중진기고 정구동보였는데 이거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진기고 정구동보를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작년에는 중진기고 정구동보니까 이제 작년이고 올해는 별기구가 아니란 거죠. 절대적으로. 중진기구 정구동보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해내자는 이야기죠. 그럼 철저하게 하고 처절하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로 보이잖아요. 뜻으로. 근데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그럼 계획을, 어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느냐, 디테일하게 세우느냐, 이거죠. 먼저, 내 계획이 있죠. 각자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계획. 계획이, 여기 계획을 말하면 여러분들 뭔만 보냐면 직급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직급이 중요하죠. 먼저, 내년에 1년 직급 목표 계획이 없는 분은 애터미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의 팀의 목표가 잡혀 있어야 돼요. 팀의 목표가 다 잡고 계신가요?
안 잡고 계신 분들은 안 되시는 거예요. 안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파트너하고 머리 맞대서 내년에 우리 목표, 직급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직급 목표를 세우려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되죠? 직급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행동 목표를 세워야 돼. 직급을 간다고 직급을 애터미 사업을 참 바보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직급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바보 멍청이잖아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직급을 가는 거예요. 직급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터미 국장이라고. 그죠? 파트너도 준비 안 돼 있고 본인도 준비 안 돼 있고 직급만 갔으면 내가 애터미 국장이라고 사회적으로 알아줍니까? 제발 바보 같은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 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행동, 어떤 행동 목표가 따라야 됩니까? 다른 건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숫자와 사업자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목표. 자, 우리 100만갑 하자. 행동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 100만갑을 하자라. 그죠? 하루의 목표를 정해요. 그 다음에 100만갑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100만관을 하자. 한 사람을 100번 만난다는 각오로 후속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 목표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숫자. 데이터 시키란 이야기. 숫자로 목표를 잡아야 돼. 막연하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한 해에 몇 명 만나서 얼마의 제품을 전달해서 PV를 어떻게 창출되자. 그리고 회원 가입을. 그죠? 일주일에 몇 명을 시키자. 그리고 세미나의 숫자에 사람을 늘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하두가 뭐였죠? 섹세스 세미나에 원 플러스 원 하자. 뭔 걸 잘 들으셔야 돼. 섹세스 세미나에 원 플러스 원. 태국은 이미 제가 이야기했어요. 섹세스 세미나에 원 플러스 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세스 세미나에 매달 석세스 세미나에 온 플러스 온 하는 거예요. 첫 달에는 나 혼자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만 갑 하고 그죠? 회원 가입수 목표 잡고 후속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온 플러스 온 석세스 모시오 갈비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다섯 명, 열 명을 놓고 이야기 관리를 해야지 그 중에서 한 명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달 한 명인데 두 번째 달은 두 명이 됐어. 이 두 명이 어떻게 된다? 나도 또 한 명 더 모시고 가고 이 처음 오신 분도 어때요? 한 명 모시고 가자. 처음 오신 분들 모시고 갈 사람이 많아. 맞죠?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각자 또 한 달 한 명씩만 듣고 몇 명이 된다? 네 명. 이 네 명이 목표가 어디에 된다? 100만 갑과 100만 간을 하면은 100만 간은 뭐냐면요. 회에서 이제 들으신 분 통계기면요. 100만 간은 100번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100번 만난다. 100번 만나서 후속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제품 아이템 늘려가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친하게 지낸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 제품 애용자가 되고 또 언니 동생 친구를 소개해주잖아.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100만관이라고 보시면 100명을 관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통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플러스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결혼생활을 반드시 이루게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회장님 방금 동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 사업단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불만 그리고 미치면 그죠? 내가 오는 것을 도달하고 미치고 미치지 뭐 않으면은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이걸 아느냐고. 부자로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안 그래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 여러분. 나도 멋진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 이 추운 겨울에 한국이 아니고, 그죠? 파트너 후원하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되잖아. 저희가 11월 3일날 인도네시아, 2일날 인도네시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일날 들어와요. 왜요? 날씨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 인도네시아 가서 파트너들 후원하고 거기 세미나도 하고 좀 쉬었다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동안에 존경하는 고생하신 분들하고 함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스폰서님 모시고 이덕원 PD를 모시고 그래서 11일 날 1월 10일 날은 또 이 시간에 한상일 총장이 주관하지만은 이덕우 임페리얼님도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1월 3일 그 다음 주 10일 날은. 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한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행동 목표를 세워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올 1년 한번, 내년 1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바로 고지가 눈앞에 보일 거야. 내년 이때쯤 되면은. 뭐가? 리더스 클럽이. 리더스 클럽은 노예 클럽이. 노예 클럽은 크라운 클럽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리더스 클럽에 가까워진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성공해서 저처럼 사랑은 그동안 초창기 같이 고생했던 파트너들하고 어때요? 저는 국내에서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매달 한 달 한 번씩 1박 2일 골프 쳐요. 근데 겨울인데 어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에 우리 파트너 리더를 모시고 간짐의 후원도 하고, 그죠? 스폰서 파트너 함께 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비즈니스 탁 타고. 간짐에 3일은 애터미 사업하는 거예요, 3일은. 멋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이걸 처절하게 한번 제가 세운 것을 한번 행동 목표를 철저하게 잡고 처절하게 이뤄내주세요. 자,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모든 하도는 앞으로 구호도 그럽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원 플러스 원 하면 같이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세 번 외친 겁니다. 앞으로 모든 구원은 이제 끝나는 시점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뭘요? 원 플러스 원. 석세스 세미나 원 플러스 원.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처절하게 그걸 한대 봐요. 그러면요. 리더스 클럽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석세스 세미나에 본인 파트너가 소실적으로 몇 명 가면 리더스 클럽 될까요? 소실적으로 석세스 세미나에 어렵지 않아요. 몇 명? 소실적으로 적게는 20에서 3, 40명이면 돼요. 20, 30명이면 리더스 클럽이 돼요. 석세스 클럽. 석세스에 여러 파트너가
20명, 30명이면 뭐가 된다? 리더십 클럽이 돼. 너무 쉽잖아. 우리 김영훈 국장님,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김영훈 국장님이 국장님이셔. 국장님이신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혼자 외롭게 사업하십니다. 그 김영훈 국장님 어디냐면, 앙앙앙심리센터. 앙앙센터, 앙앙탑센터. 들어봤죠? 이름이 독특해서. 김영훈 국장님 인사 한번 하세요. 켜고, 우리 김영훈 국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김영욱 쟤는 마이크 열었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노단장님 산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네. 저는 목표가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오롯 공장과 오롯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제가 먼저 가 있고, 많은 파트너님들과 버스로 해서 우리가 함께 오며 가며 스피치 하면서, 내년 목표도, 제가 니더스 본부장 목표를 3월 달에 잡고 있고요. 니더스 클럽 들어가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우리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재심 합력을 해서 노단장님과 이렇게 항상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왕왕탑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장님의 말씀대로 자 우리 중진기구 정부 동부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 파트너님들하고 손에 손 잡고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자 제가 왜 우리 김영원 국장님을 인사를 시켰냐면은 국장님이시거든요. 센터장이신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예요. 세상에. 버스를 한 대를 가득 채워서 몇 번 다니셔요. 본부장님들! 총장님들! 국장님인데 원데이 세미나에 버스를 한 대를 계속 띄우셔요. 가득 채워서. 석세스 세미나 저분이 종로에서 센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 덕혜로 안 와요. 어디로 와요? 덕혜로 가면은 버스비 안 들잖아요. 근데 오롯으로만 가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고 계실까요? 이분 거의 스폰서에 누구 도움도 못 받고 있어. 이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할 수가 없어. 이걸 안다면. 지금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신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판차를 가다.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죠? 좀 추웠죠? 추웠다고 목요일 날 안 간 분들 많아. 눈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뛰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부장이. 파트를 간데 본인은 안 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튼 리더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앞장서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 김영훈 국장처럼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국장님이신데 그죠? 편하게 사업하지 않고 힘든 길, 어려운 길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리더가 앞장서서 그런다고 누가? 그게 스폰서가. 그죠? 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계시나요? 정말 애롭게 살아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따뜻한 그늘 안에 따뜻한 사랑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뭐가 부족하네, 뭐가 힘드니, 어째 힘드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여튼 다 모든 사업은 내 자세와 태도에 달렸습니다. 내 자세 태도에 올해 내가 잘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자세와 태도로 사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 똑같은 애터미 사업입니다. 올해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성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평년자 제자리 걸음, 어떤 분은 반대로 작년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작년 연말보다 훨씬 모든 결과, 안 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죠? 똑같은 기후에, 똑같은 애템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죠? 애템이 제품 차이? 잘된 사람하고 못된 사람하고 안된 사람하고 차이가 제품 차이는 아니잖아요. 시스템 차이? 시스템은 똑같아요. 내가 제품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내가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가는 길에 파트너들을 얼마나 함께 같이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파트너가 나를 잘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군림해야 될까요? 내가 군림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파트너를 어때요? 섬기는 자세, 안내하는 자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를 내가 잘 따르는 자세. 나는 스폰서를 안 따라요. 이거 파트너한테 나만 따르라고 그래요. 파트너 따르겠어요? 자, 모든 성패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왔느냐? 태도가 전부다. 자세가 100%를 좌우한다. 내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처절하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좋은 파트너가 돼야 돼요. 스폰서한테 좋은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고 절대 좋은 스폰서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맞죠?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 스폰서는 완벽한 사람이기를 바랬죠? 완벽해서 스폰서가 된 거 아니잖아요. 먼저 정보를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업은 팀업으로 함께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는 함께 하나가 돼서 겸손한 자세로 스폰서를 따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팀을, 팀워크로 내가 팀원으로 먼저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는 그 팀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같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면 적정한 때 팀이 분리가 돼서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돼서 내 파트너들을 빨리 또 그룹을 분리해서 리더를 육성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리더면 영원한 리더예요, 내가. 딱 움켜쥐고 앉아있고 있어. 움켜쥐고 있어. 파트너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사업이 힘들겠죠. 그 밑에서 함께 하는 파트너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조직은 정체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버블이야, 버블. 거품만 잔뜩 껴있는 거. 직급 버블이 생겼어, 직급. 정말 올바르게 사업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자세는 모든 사업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연말이라 좀 늦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내년 계획을 세우시고 처절하게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우선 그 첫 단계가 모든 결과는 석세스 세미나의 옴프라손 나는 반드시 우리는 내겠다 그런 자세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처절하게 사업에서 내년에는 우리 리더스 클럽이라는 고지에 다 올라가고 그죠? 뭐 내후년에는 내 파트너들은 또 리더스 클럽에 안내하고 나는 그때 노예 클럽 올라가고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서 또 리더스 클럽 올라와서 내 파트너가 노예 클럽 오고 나는 크라운 클럽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마이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이에 간 사람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제 파트너들은 국장 때 리더스 클럽 그리고 본부장 본부장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내 파트너를 그죠? 리더스 클럽 하게 해서 내가 본부장 때 뭐가 된다? 노약 클럽 그잖아요. 내가 노약 클럽 돼서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어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리더스 클럽에 먼저 됐겠죠? 그 다음에 좌우의 리더들을 리더스 클럽에 올렸어요. 리더스 클럽에.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에 올렸다면 그분이 리더스 클럽 가게끔 함께 같이 힘을 썼다는 거죠.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왜? 그분한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책임질 수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애템을 인정했잖아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애템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줬잖아요. 동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도 리더 스킬을 올라오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노예 클럽이 됐더라고. 이분이 리더스 클럽이 이제 노예 클럽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노예 클럽 왔으니까. 이분 밑에 리더스 클럽 밑에 어떻게 돼요? 응? 리더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성공하자고 했으니까. 이 리더스가 이분이 리더스 클럽 올라올 수 있도록 이 파트너하고 나하고 함께 정말 열심히 도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리더스 클럽 올라오니까 이분이 리더스 클럽이 노예 클럽 올라와. 노예 클럽 오니까 제가 크라운 클럽 올라와. 제가 크라운 클럽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노예 클럽 파트너를 크라운 클럽 올려야 되잖아. 그 밑에 파트너를 리더 노예 클럽 올려야 되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크라운 클럽이면서 제 좌측에 한상희 총장이 크라운 클럽이죠. 순서대로 왔어. 제가 리더스 다음에 한상희 총장이 리더스, 변인영 단장이 리더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리더스 되니까 내가 노예 클럽이 됐어. 근데 변단장에 단총장에 어떻게 돼요? 윤상식 본부장, 노재영 본부장, 서재영 총장, 백성 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스 올라오니까 현장 총장은 노예 클럽 이렇게 된 거야. 변인영 단장도 어떻게 돼요? 장현우 총장 리더스, 이쪽에는 뭐야 저 이재열 총장 군두 총장 리더스 노약 클럽 되니까 변성 단장도 크라운 클럽이 되고 한상 총장이 크라운 클럽이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한 번도 파트너 덮볼 생각은 안 했어요. 파트너 덮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파트너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터미 합시다. 그래 같이 해. 나미코에 내가 책임질게 했잖아요. 그분들은 긴가민가 했을 때, 긴가민가 했을 때 나는 진짜를 봤거든. 일도 아니거든. 이거는 쉽거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긴가민가했던 그분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누구보다? 파트너보다 내가 회원법 더 많이 시키고 파트너보다 제품 전달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걸 몸으로 보여줬어요. 몸으로. 그리고 온데이 세미나, 석세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졌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매수는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가서 듣는 이야기 또 듣고, 듣는 이야기 또 듣고, 듣는 이야기 또 듣고, 자리도 없어. 자리도 없어요. 좌석도 없다니까요.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니까. 어때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저의 텀 이전에도 정말 애터미 임페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고 있었어요.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애터미 선택이 맞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에요. 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파트너들이 이 올바른 길로 가게 했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데 생겼어. 내 선택을 인정해줬어. 감사했어. 고마웠어. 이분들을 성공시켜야 되잖아. 이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은 절대적으로 우선 눈앞에 보는 작은 것에 연연하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왜요? 처음에 내가 흘린 땀보다 소득이 너무 적어요. 수확이 나오지 않아요. 흘리는 땀보다는. 당연합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 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 따뜻한, 그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을 어디서 태우냐? 시스템 안에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태우는 거예요. 이거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봐요. 여러분들 나이는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중국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의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스폰서들에게 많은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 해 마무리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다시 1월 3일 날 어디서 뵌다고요? 자카르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